Pro and Pro with Buzz Run. 의회대 등장. 오, 어디에서 왔어? 라운드에서 왔잖니. 10분 전까지만 해도 니 3등 확정이었는데 5등으로 밀려났어. 아, 이거 어떻게 된 거야? 10분 전에. 방귀야, 방귀. 방귀 내가 불렀는데. 야, 야, 방귀 일로 와. 걱정한다며. 3등, 3등. 인원이 한 70명 정도 되는데. 60등? 내가 10명이나 제낄 수 있어요. 기대해보자고 한번. 몸이라도 좀 풀어. 처음 탈 때 가장 잘 타요. 아, 뭐 이런 놈이 있어. 다리에 막 힘 없어갖고 나중에 타겠다 그러면 핑계가 되는 거잖아. 아, 짜증나. 형님, 얘 연습 안 해요. 얘 결정 났는데 5등 안에만 들면 되는 거야. 형 200원. 오씨. 그냥 상하락 줄게요. 걱정하지 마. 내 200원 때문에 상 준다는 거야, 지금. 프로앰프로 보셨어요. 패드 잘 타요, 못 타요? 잘 타세요. 진짜 잘 타세요. 연습 안 해도 되죠? 연습해야 돼요, 안 해야 돼요? 하셔야 될 것 같아요. 더 나아질 것 같아요? 네. 내가 지금 여기서 연습해야겠냐? 어떻게 가야죠. 그지? 여기서는 안 되겠지? 선수들끼리는 통하는 게 있어. 아, 나 진짜 커서 이렇게 되지 마, 절대. 알았지? 패드 삼촌, 수염 잡아당겨봐. 상이 형 딱 닮았네. 사진은 그냥 상이 형인데, 실물은 이쁜 상이 형이야. 자, 남자 일로 와 봐줘. 자, 혜대야, 너 이쪽이야. 저 안 타요. 걸려놓고 왔어. 잘하네, 쟤. 탄 사이 남자파네요. 멋있다는 느낌은 좀 못 받았던 것 같아요. 아. 왜 이렇게 잘 타? 아, 오늘 다 뽐 나겠네. 야, 초조하다. 손에 땀 나. 대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반대 왔다. 이보다 잘하는데? 훨씬 잘하는데? 10초 남았습니다. 오, 야, 이거 기 죽는다. 형, 무기막지 한 애들은 다 어디서 나온 거야? 어디 저렇게 타? 가르쳐준 대로만 해. 막 잘하는 거예요, 그냥? 할 줄 아는 것 중에 뭐가 제일 점수가 높을까요? 뒷발 빼기? 할 줄 아는 것밖에 없잖아. 하던 대로 해. 단계 있어야 하던 대로 하지. 외국인보다 이 사람도 잘 타는 것 같아. 어떻게 이렇게 타? 여기서 뭐 하시는 거야? 야, 넌 왜 내려왔냐? 저 달려서. 나는 유치원생보다 못 타. 너의 손에 땀나. 우리 손이 좀 하얘요 지금. 시합 어떻게 하겠다. 간만 보죠 뭐. 프로에서 마지막 편이죠. 마지막 편. 유엔의 프로가 상임에 출전을 했는데 운동할 것 같아요. 그냥 출발. 왜 안 됐지? 잘하는 기술.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보니까. 이 새끼가. 마음이 아파. 한 분 더 있어. 또 한다고? 나 빼고 하면 안 돼? 그로비는 해. 남자들도 보세요. 볼일이 왔어. 볼티글로 와봐. 야, 이거 아닌 거야. 나도 쪽팔린데. 사람 바로 시작하도록. 아, 회전 표정. 아, 도망 한 개. 네. 긴장되는 순간이죠.
저기 걸려. 야, 틈 있다. 하여튼 쌤쌤이들은 걸린다고. 아무 생각이 안 나. 보였어요? 참 안타깝다. 계획한 대로만 했었으면 잘했을 텐데 말이야. 한방 넘어진 게 컸네. 수고했어. 수고했습니다. 수고했습니다. 무수상 탈 것 같아. 1등 정도는 타겠죠? 최고령상 의외대! 마지막 편입니다, 마지막 편.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? 최고령인데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으니까 1등인가? 좀 더 멋있게 했으면 이게 더 좋았던 것 같아요.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만약에 했으면 너무 약삭했어. 잘했어? 나 재밌었어. 사람들이 웃었으면 됐지. 프로앤프로를 사랑해주신 모든 시청자 여러분께 감사 말씀드리고요. 시즌2에는 뉴에대 프로가 좀 더 멋진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내년에 이민 계획 중이라 고생하셨습니다. 네, 수고하셨습니다. 고생했어. 네, 수고하셨습니다. 또 오냐고요? 고령사이 13년 만에 보드탄 기분 어때? 만만하게 봤던 경향이 있었던 것 같아. 안 되니까 나름 꼼수 좀 많이 부려봤는데 거기서 만약에 내가 열심히 탔으면은 더 못했을 것 같아. 스노보드랑 똑같은 것 같아. 그냥 열심히 하면은 열심히 한 만큼에 대한 보상이 주어지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기술 하나를 성공했을 때 그 쾌감? 그것 때문에 타는 것 같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스케이터는 꼼수 부리면 안 돼요.